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대한민국의 최신형 주력전차 K2 흑표전차가 1500마력의 국산 엔진을 장착한 후 첫 실사격과 전력화에 성공했다는 소식입니다. 지난 8일 육군 8사단은 한국형 엔진이 장착된 K2전차를 최초로 전력화한 사단 강병대대가 지난 2일부터 5일까지 다락대 훈련장에서 최초 사격에 성공하며 한국군 전차 역사를 새롭게 썼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격은 동계 전술훈련을 계기로 이루어졌습니다. 강병대대는 1986년 우리군 최초로 K1 전차를 실전 배치 배치한데 이어 한국형 엔진을 장착한 K2전차 실사격까지 처음으로 성공시킨 것입니다. 훈련에서 새로운 국산 엔진을 장착한 K2전차 30여 대는 최고속도 70km로 달리며 표적의 포탄을 명중시키는 멋진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김현규 대대장은 이번 사격은 한국형 엔진을 탑재한 K2전차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자 대대가 육군의 선두에서 전투력을 이끄는 부대로 도약하는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밝혔습니다. 흑표로 불리는 K2전차는 기갑전력 강화와 함께 기존 노후전차의 대체 수요에 대응하고자 개발됐습니다. K2는 대한민국 육군의 3.5세대 전차로 K1전차의 후계 기종으로 개발하여 2014년부터 실전 배치 중입니다. 현재 스펙상으로는 세계 정상급 수준의 전차인데요. 공개된 수치를 비교해보면 미국의 M1A2 세비나 프랑스의 르클레르, 독일의 레오파드 등 선진국 주력전차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성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적용된 1500마력의 국내 독자 기술 엔진은 두산 인프라코어가 개발하였습니다. 이로써 미국, 독일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생산국 반열에 오른 것인데요. 하지만 그동안 흑표가 개발되기까지에는 여러 가지 논란들이 많았습니다. 파워팩으로 불리는 엔진과 변속기를 국산화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으며 몇 년간 사업이 지체되어 군 전력에 차질을 빚기도 했습니다. 현대전차는 정비 문제로 엔진과 변속기, 냉각 장비 등을 하나의 뭉치로 만든 일명 파워팩을 사용합니다. 원래 K2는 일명 유로 파워팩으로 불리는 것을 장착했었습니다. 하지만 개발 도중에 파워팩 국산화를 결정하고 두산 인프라코어가 엔진을 S&T 중공업이 변속기를 맡아 국산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엔진은 488억 원, 변속기는 476억 원을 투입하여 마침내 국산 파워팩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독일과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1500마력 파워팩 개발에 성공한 것입니다. 이후 방사청과 현대 로템은 2014년 K2전차 2차 양산 계약을 체결하면서 국산 파워팩을 장착해 군에 납품하기로 했었습니다. 양산 과정에서 S&T 중공업의 변속기는 야전 시험과 도로 시험에 성공해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았지만 내구도 테스트는 통과하지 못하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군이 제시한 내구도 평가 기준은 9,600km를 고장 없이 달려야 한다였지만 S&T 중공업의 변속기는 7,110km 구간에서 작동을 멈춰 2차 양산 사업에서 탈락한 것입니다. 당시 결함이 발생해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한다는 국방기술 품질원 측의 주장과 일반 정비를 통해 문제 해소 이후 중단된 시점부터 재개하는 게 맞다는 S&T 측 주장이 엇갈리기도 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어쨌든 전차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파워팩인 만큼 국산 제품이어도 예외 없이 품질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 것은 칭찬할 만합니다. 결국 한국 육군은 초기 K2 1차 양산분 100대를 독일제 엔진과 변속기를 단 파워팩으로 탑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후 국산 1500마력 엔진이 개발되면서 106대를 생산하는 2차 양산분은 두산 인프라코어의 엔진과 독일제 변속기를 결합한 혼합 파워팩이 채택된 상태입니다. 작년에 방사청이 K2의 3차 양산분에 S&T의 국산 변속기를 적용하는 방안을 6년 만에 재추진하려고 하면서 완전 국산화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일한 기준으로는 테스트에 통과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S&T 측에서 불참 선언을 하며 결국 무산되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논란이 많았던 K2전차의 국산화율은 K9보다 높은 84%입니다. 보통 국산 비중이 60%를 넘으면 자국의 이름을 붙인 장비로 인정받기 때문에 독일산 변속기를 달고 있다 해도 그 비중만큼만 국산화율에서 제외될 뿐 국산 명품 무기라는 정체성이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변속기까지 국산화가 필요하다는 관점은 업계나 군인 동일합니다. 독일산 변속기를 탑재하면 일부 국가에는 수출이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방산업계의 관계자는 변속기 국산화가 실현될 경우 수출 가능 국가 범위가 넓어지는 만큼 필요하다는 점은 인식하고 있다며 다만 반드시 성능이 확보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물론 한 번에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차근차근 해나가면 변속기를 포함해 완전한 국산화도 해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현재 K2 흑표 전차의 가장 큰 장점은 세계 그 어떤 나라의 전차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 성능입니다. 까다로운 품질 테스트를 거친 만큼 성능만큼은 믿을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게다가 현존하는 3.5세대 전차 중 가장 뛰어난 가성비까지 지닌 점도 K2 흑표 전차의 큰 메리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세계적으로 K2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지고 해외 여러 국가들이 한국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작년 말 아제르바이잔은 K2 전차 100대 구입을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노르웨이도 보유 전차 레오파드가 노후화돼 1조 6천억 원 규모의 전차 업그레이드 사업을 추진 중인데 한국의 K2 전차가 후보로 올랐습니다. 중동 오만에서는 영국 장비를 대체하기 위해 K2 전차 76대를 1조 원 규모로 구매 협상을 진행 중입니다. 곳곳에서 러브콜을 받고 있는 K2 전차에 또 하나의 좋은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이번에는 터키가 차세대 전차 알타이에 한국의 파워팩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터키 전차 제조업체 BMC는 알타이 전차의 두산 인프라코어의 엔진과 S&T 중공업의 변속기를 조합한 국산 파워팩을 도입하기로 결정하고 이른 시일 내 터키 자체 규격에 따른 성능 테스트를 마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까다로운 국내 품질 테스트 기준을 통과하지 못했던 S&T의 변속기가 포함된 파워팩을 처음으로 수출하게 된 것입니다. BMC는 성능 테스트를 실시하기 위해 일단 두산 인프라코어와 S&T 중공업과 엔진과 변속기 각각 두 대에 대한 공급 계약을 맺었습니다. BMC는 테스트 절차가 끝나는 대로 국산 파워팩을 장착한 알타이 전차의 대량 양산에 돌입한다는 방침입니다. 터키는 현재 차기 전차 사업 알타이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알타이 전차는 터키가 12년 전인 2008년 현대 로템으로부터 K2 흑표 생산 기술을 이전받아 개발한 전차입니다. 터키 당국은 지난해 양산을 마친 뒤 올해 전투 실전 투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개발 과정에서 파워팩의 결함이 발생해 독일제로 교체하고 프로젝트는 순항하는 듯 했으나 독일산 부품이 터키에 대한 연방 무기 금수 조치로 조달이 지연되면서 생산이 미뤄졌습니다. 이에 터키는 다른 생산 방안으로 한국 방산 기업을 유력하게 검토해왔습니다. 업계에서는 터키 입장에서 다른 선택지가 없는 데다 우리나라와 터키가 요구하는 파워팩 성능 및 규격이 다른 만큼 이번 계약만으로 국산 파워팩 수출을 확정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터키 측이 원하는 파워팩 성능은 국내 성능 테스트 기준의 약 70%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S&T 변속기가 국내 평가에서 7,110km 구간에서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 수준이면 터키의 내부 기준은 통과한다는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국산 파워팩이 터키의 전차에 먼저 투입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다. 한국이 키워줬더니 한국의 수출 시장까지 넘보는 터키에게 판매하지 말아야 한다 등 반대 의견들이 많이 있긴 했지만 터키에서 먼저 국산 파워팩을 장착한 전차 양산이 유력시됨에 따라 향후 유럽과 중동으로도 한국산 파워팩 수출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방산 기술이 전차뿐만 아니라 장갑차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1월 한화디펜스가 개발한 미래형 보병 전투 장갑차 레드백 완성 시제품이 호주 현지에서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호주에 서식하는 붉은 등 독거미 이름을 딴 레드백은 지난 2019년 9월 호주 랜드400 3단계 사업에 최종 2개 후보 장비로 선정됐으며 이후 시험평가용 시제품 3대를 호주군에 납품하는 계약을 일사천리로 맺었습니다. 호주 육군은 올 하반기까지 레드백과 경쟁사 제품의 평가를 진행한 후 오는 2022년 상반기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레드백은 세계 최고라고 평가받는 미국, 영국의 방산업체들을 제치면서 현재 독일 라인메탈 디펜스가 만든 링스 KF-41과 마지막 승부를 펼치는 중입니다. 한국은 과거 말레이시아 등에 소규모로 장갑차를 수출한 사례는 있었지만 이번에 수주전에서 최종 승리하면 선진국의 대규모로 납품하는 첫 번째 사례가 됩니다. 이 사업을 따내면 약 7조 6천억 원 상당의 경제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다만 독일 링스 KF-41의 경쟁력도 무시할 순 없기 때문에 차분히 결과를 기다려봐야 합니다. 레드백은 지난 40여 년간 쌓아온 한화 디펜스의 기술력과 노하우가 집약된 동급 최강의 미래형 보병 전투 장갑차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현지 시험평가에서 압도적인 기술과 성능을 증에 K방산의 우수성을 입증하고 호주 사업 최종 경쟁에서 승전보를 전해올 것으로 기대해보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생각이 모였을 때 진정 가치 있는 지식이 완성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